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종목을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제가 오늘 한번 종목을 한번 분석해볼까. 시장은 오늘 상당히 먼저 볼까요? 시장은 오늘 반등을 해줘서 상당히 뭐 60일선 돌파 추세를 돌려놔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지난번에 1년선이 240원 올라타면 상당히 좋다고 그랬는데 역시 올라타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 가담을 하지 않고 있다가 조금은 매수 가담했는데 내일 뭐 옵션 만기라 뭐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금융투자가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외인들의 매도는 별로 없었는데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우리 종목들이 상당히 오늘 급등 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급등 나갔는데 특히 이제 보면 카메라 종목의 MCNX가 상당히 신고가형 역사적 고점을 계속 넘어가면서 수익을 크게 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데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볼까요? 자, 물론 SKC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해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SKC가 뭘 만드는 기업이냐면 SK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하고 같이 인더스트리하고 이제 합작해서 5대5로 만든 합작법인이 누구냐 하면 코오롱 인더하고 코오롱 SKC하고 합작법인을 코오롱 PI지요. SKC 코오롱 PI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주로 생산하는 것이 폴리이미드입니다. 일본에서 이번에 반도체 소재주 수출 기재 대상 종목의 하나인데 일본이 어느 기업이 갖고 있었냐면 스미모토 화학인가요? 제가 정확히가 몰라서 한번 제가 노트에 적어놓은 걸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예, 스미모토 화학에서 생산하는 것으로다가 갤럭시 폴더블폰을 생산하는데 폴리이미드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하는 게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대량 생산을 이제 스미모토는 대량 생산을 그 능력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대량 생산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에서는 그동안에 스미모토하고 전액 저기 뭐죠? 수입을 해다 썼는데 이제 코오롱인더를 가져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코오롱인더는 더 집중하기 위해서 코오롱 PI를 매각하고요.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다가 SKC가 코오롱 PI를 인수하는 거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코오롱 SKC는 이제 코오롱 PI를 인수함으로써 폴리이미드 필름에 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번에 SKC가 집중 투자하는 게 뭐냐 하면 2차 전지 소재주 또 반도 스마트폰 재료로도 쓰이는 동박이라는 일렉포일을 갖다가 초박형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KCFT 우리나라에서는 이 KCFT는 이 그 뭐죠? 동박 방막 사업부를 인수해서 LSM트론 동박 방막 사업부를 인수해서 상당히 그 3천억에 인수해서 1조 2천억까지 키워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잘 내는 기업입니다. 요것을 이제 이 SKC에서 인수함으로써 동박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또 마찬가지로 2차 전지를 만드는 SKC 이노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납품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던 그 미쓰이 금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쓰이 금속이 그만큼 이제 생산을 한 것을 초박형 동박 생산을 이제 한국에다 수출했는데 이런 수출 규제로 인한 우리나라 정부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빠르게 국산화를 앞당겨가면서 이제 이 미쓰이 금속의 실적이 폭망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수입을 안 하고 수입 다변화를 인해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부진으로 가게 됐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신 이제 납품함으로써 이 만약에 동박을 인수했기 때문에 SKC가 이것을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 SK
삼성 SDI도 있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LG 화학도 있죠. 이런 것들이 보탬을 본다고 저런 뉴스에 한번 그렇게도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더더욱 SKC가 좋은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주가는 제법 올라왔죠. 상당히 저희가 SKC를 샀을 때가 이미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에 들어갔었는데요. 그죠? 강하게 60일선을 돌파하고 되돌림 주고 나갈 때 우리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계속. 그랬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익은 제법 많이 깔았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입니다. 그럼 이 기업의 수익 가치는 얼마 될까요? 지금 1,700억이 예상되는데 1,700억에 10배 수한다 그러면 수익 가치 대비 역시 1조 7천억이 되는 거죠. 1,700억이니까 자, 10배 수. 그럼 수익 가치네. 자본 그다음에 자산 가치로 대비는 아직 1.0이라서 아직 여유가 있죠. 그죠? PBR 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하다. 또 영업이익이 꾸준히 지금 저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단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마 이것이 인수하면서 사업을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또 SKC가 또 자회사가 SK 바이오랜드라든지 솔믹스 이런 자회사들이 많으니까 자회사의 실적도 영향을 주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이 기업이 화학 사업을 지금 국산화 하면서 동박 생산과 또 다시 그 2차 전지의 소재인 동박, 그 다음에 스마트폰 소재인 또 뭐죠 폴리이미드 생산을 더 박차를 가함으로써 이것이 점점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고요. 기업을 재무 분석으로 보면 이제 영업이익률 아직은 확실하게 좀더 늦었다는 얘기는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우량하고요. 부채 비율은 지금 133% 정도 해서 이 기업으로서는 자본금은 지금 뭐 1,876억 변함이 없이 가면서 끊임없이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다. 이렇다면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기말 자산도 역시 1,565억을 들고 있고요. 이 기업이 당장 3년 이내에 망할 가능성은 없죠. 그렇다면 이 기업으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매수해야 되나? 자, 주가가 이제 아직도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그죠?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최소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이 수익을 또 주지 않을까? 전고점을 다 돌파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 넘어가면 여기 전고점, 역사적 고점까지는 쉽게 갈수 있는 그 매물대가 없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분할 매수 가는 전략으로 종목을 매수해서 담아간다면 욕심이 없이, 그런데 뭐 욕심내서 막 사고 그죠? 질러버리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매수할 때도 언제나 분할 매수 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고요. 저는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 유료 온도로 갔을 때 실제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고요. 함부로 손절매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뭐 계속해서 우리 일원들한테 좋은 종목을 손절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뭐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도 강력하게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수익을 내줬는데요.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수익을 크게 주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매수해서 여러분이 갈때 좋은 수익이 준 거. 또 지난번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줬던 종목이 누구였었죠?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자, 오늘도 신고가를 했죠? 상당히 좋죠? 이렇게 매수해서 가면 점점 수익이 커진다는 거죠. 사라고 해도 유료 온도도 안 삽니다, 이걸. 참, 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못 올라갔을 때 매수해서 갔더니 이제는 수익이 제법 났죠. 이런 것을 가면서 보면,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적이 개선됐죠. 당연히. 실적이 10억, 69억, 82억, 120억. 아니, 실적이 점점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실적을 가져가는데, 매수해보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수익 가치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간단히 말해서 271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 가치 대비 270에 10배 수한다면 얼마 가는 거죠? 그럼 2,700억인데, 지금 뭐예요? 2,900억이죠. 그럼 얘는 수익 가치 대비, 제 가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자산 가치 대비는 어떻게 되나?
자산가치 대비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도 0.8이 저평가네 자산가치. 이 자산은 얼마나 되는데요? 자기 자본이 지금 2,800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가총액, 그죠? 자기 자본 대비 이제 예, 오늘 올라감으로써 자기 자본의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자기 자본의 가치만큼 기업 가치를 형성하고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영업이익을 낼 때 다시 이제 수익가치가 4사분기 또 실적 나오면 이 시가총액보다는 더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기업 가치도 커지고, 그러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걸 강력하게 매수하면 예, 중요한 수익을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못한다. 또 하나 한 가지 더 종목을 보면 제가 YN텍이 너무 싸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식한테 물려주라 끊임없이 아마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박스권에서 못 나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된다. 오늘 급등 나가버렸죠. 이런 것이 뭐냐면 자식한테 물려주라.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이런 걸 아직도 저평가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영업이익이 지금 181억이지만 올해 예상된다 그러면 뭐 50억만 난다고 해도 230억. 이 기업의 가치는 지금 얼마죠? 1900억, 2500억 대비죠. 최소한 10배수 내지 15배는 갑니다. 그렇다면 얘는 아직도 여유가 있죠. 또 자산가치 대비도 역시 1.49 정도니까 굉장히 쌉니다. 그럼 돈을 잘 버느냐? 여러분이 영업이익을 잘 내느냐? 125억, 149억, 올해 3분기 만에 벌써 181억입니다. 이 골프장 운영과 그 다음에 소각로, 그 다음에 이 쓰레기 처리업 이런 거로서 인해서 얘가 수익이 상당히 좋고 자기 자본이 커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가 커짐으로써 역시 ROE도 역시 성장 가치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매수, 분할 매수해서 꾸준히 가라고 그러면 사지 못하고 쬐끔 사고요. 그저 무슨 이런 부실 종목들 가서 뭐 럭스를 뭐 상한가 나간다고 이건 부실 종목입니다. 이런 건 사시면 안 돼요. 이거 상한가 먹겠다고 단타하는 건 몰라도 여러분이 중장기 틀고 가는 건 이렇게 해서 다 방. 오, 또 오늘도 뭐 유닛은 이게 한번 보세요. 이걸 갖다가 또 고점 간다고 더 이게 뭐 대체 에너지가 뭐 풍력 발전소가 어떻게 되고 뭐 문정부가 대체 에너지 정책이니까 이때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주가는 다 팔고 기관 외국이 다 도망가는데 개인만 또 죽어라 삽니다. 개인이 돈 벌 수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이 진짜 영업이 어떻게 됐나? 수익가치가 완전히 작년에 어닝 쇼크 가고 올해는 완전히 뭐 적자 투성이로 가면서 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곤두박질 쳤다. 주가는 어떻게 해요?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전문가님, 나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깡통 났습니다. 이게 깡통이라는 거죠. 이런 게 호불호를 따져보고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기업 분석하는 방법, 어떤 뉴스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앞으로의 실적이 어떤 전망이 가져올지, 기업의 지금 실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은 펀더멘털이 좋아서 어떤 전망을 가져오는지, 그 다음에 대주주의 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SKC가 대주주의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예, 분산의 원칙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금 뭐 SK가 41%, 국민연금이 13%, 그죠? 이런 벌써 이것만 해도 벌써 예, 50, 54%의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그 자산운용사들은 얼마나 들고 있나? 여러분들이 보면 신영자산, 그죠? 신영자산이나 신한파라비자산운용이라든지 한국투자밸류 이런 것들은 다 뭐죠? 가치투자 기업들이지, 가치투자 자산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기업의 가치를 좋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지분 분석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지금 최지원 씨부터 SK 본인이 최대 주주 지분이 얼마냐? 41%, 그 다음에 10% 이상, 국민연금 13%, 이러면 이 기업은 또 자기 주식, 자사주 플러스 자사주 신탁이 5.63%. 이것만 해도 벌써 50%, 55%, 거의 다 60%가 넘죠.
6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상장 주식수는 그럼 얼마나 되느냐? 3,700만 주뿐이 안 됩니다. 자산운용도 들고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걸 매수해서 분할 매수해서 갈때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자꾸 어디에 보죠? 이런 풍력발전소니 이런 데서 가서 영업이익도 못 내는 기업을 자꾸 무슨 상한가 간다는 둥, 뭐, 문정부가 들어와서 이게 엄청나게 간다는 둥, 이렇게 해서 여기 꼭대기 가서 매수하고 실적이 부진한데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손실을 볼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상 나가는 거에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이 실적이, 그럼 전문가님, 실적이 모든 주식의 우선입니까? 우리 유리원도 그렇게 질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70% 이상의 종목들이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면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우, 주리, 뭐죠? 주도주가 갈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도주가 가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종목을 보면 연구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오로지 차트로 뭐 대응해 보려고 차트가 어떻게 돼서 월봉이 어떻게 돼서 주봉이 어떻게 돼서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좋은 기업을 매수했으면 그러면 이 더전 비전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일원들을 사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2015년 여기서 박스권에 사줘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지금 200%나 있습니다. 늦게 샀기 때문에, 이분은 3만 원대 샀기 때문에 200% 났죠, 지금. 근데 팔았나요? 안 팔았죠. 그럼 봐보세요. 다 여기 뭐, 추세 이탈, 추세 이탈, 그죠? 추세 이탈, 추세 이탈, 다 추세 이탈했는데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차트로만 본다면 이건 추세 이탈해서 수도 없이 팔구사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걸 보고 내가 장기 보유한다면 추세 이탈 관계없이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해야 행복 투자가 되고 큰 수익으로 여러분을 보답하면서 장기를 보유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잖아. 무슨 차트가 무슨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돼서 여러분 그건 다 단타입니다.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이렇게 맞짱 뜨고 인내와 기다림의 미학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벌써 몇 프로 가냐면 500%가 나간 겁니다. 그죠? 500%가 나간 겁니다. 최소한도 450%가 나간 거예요. 이렇게 매수해서 갔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이 좀안 됐죠? 그리고 500%가 나갔으면 얼마예요? 1년에 100, 이 떨어지고 아우성 쳐도 100몇 프로씩 돈을 벌어주고 배당은 보너스로 갔기 때문에 부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했는데도 갈때더 사라 그러면 자꾸 떨어지는 거 본전 찾으려고 더 삽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땐 개인은 다 도망갑니다. 한번 보시죠. 개인은 올라갈 때다 도망갑니다. 그럼 누가 살까요? 외인들은 끊임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외인은 부자가 되지만 개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식 투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을 반드시 배워서 행복 투자로 가셔서 부자 되는 길을 반드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반드시 광고를 끝까지 들어주는 아량을 베풀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늘 행운만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무료 방송이니까 무료 방송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 X1에 오셔서 참여하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